반갑습니다, 달시님들. 저는 지금 여기 충북 옥천에 와 있는데요. 오늘 뉴질랜드에서 사시다가 여기 충북 옥천으로 역 이민을 오신 건축주님이 계셔가지고 만나 뵙고 귀농귀촌이랑 건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시다가 네. 여기 충북 옥천으로 역 이민을 오셨는데 네. 옥천을 귀촌 지역으로 선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바로 여기 옆 동네가 이제 풍리라는 동네가 이제 거기가 어머님 고향이고 그리고 아버님 고향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같은 옥천 안에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강원도 원주 쪽을 가고 싶었는데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제 좀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면 고향으로 가자. 귀촌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샤피팅이라고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가구를 만들거나 뭐 안에 실내에 나무를 건게 된 어떤 멋을 부리고 예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옛날 한국말로 얘기하면 소목수. 소목수. 그거 뉴질랜드에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13년. 13년? 지금 직영건축을 선택을 하셨는데 직영건축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내를 내가 관여해서 뭐 실내도 그렇고 내 손이 좀 갈 수 있다는 거. 지금 그러면 시작을 언제 하신 거예요? 7일 전에. 그러면 공사 기간 얼마 정도 잡고 하시는 거예요? 전체 다 공정을 얘기하면 한 5개월 잡고 있어요. 5개월 정도. 지금 직영건축 예정이신 집 스펙을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부채가 지어져요. 어머님 아버님 집, 또 우리가 사는 집. 어머님 아버님 집은 그냥 단순하게 한국 편수로 33평. 우리가 사는 집은 60평. 60평짜리는 방 4칸에 각 방에 화장실, 샤워실이 다 같이 딸려 있고 다락방이 있고 애들 공부하는 방은 이제 다락방으로 다 올렸고요. 특징은 거실이죠.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서 그게 한 28평 정도가 거실과 주방이니까 28평이 거실이요? 네. 아, 어쩐지 도면 보니까 엄청 통창에다가 네.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실내를 좀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었어요. 이게 뭐 잘 보인다는 게 남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나 같은 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내가 이제 뭐 나는 이쪽에 내가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뭐 저한테 의뢰하시면 저희 집과 같은 집들을 지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샘플하우스처럼 지어놓은 거죠. 네. 샘플하우스도 같이 가지시면서 본가를 지금 예정하고 하신 건데 근데 보통 저는 그 도면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약간 통창이고 이러면 좀 집이 넓고 이러면 난방적인 문제, 난방비 걱정이 먼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깥쪽 그 외벽을 선택한 게 샌드위치 패널이고요. 샌드위치 패널은 뭐 아시다시피 완전 기밀, 그러니까 시공만 똑바로 한다 그러면 이거만한 건축자재 없어요. 기밀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 나도 고민 많이 하고 뭐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엔 저도 독일식 창으로 갔습니다. 뭐 비싼 값 주고 지금 지금 제작하고 있을 텐데 독일 창으로 갔고 그 난방비 걱정은 이제 그러니까 창호에서 가장 많이 뺏기는데 일정 부분은 저는 창호가 창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손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내 안쪽에 거실 쪽에다가 벽난로를 들여놨고 벽난로도 커버하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내가 걱정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추위는 타지만 이미 뉴질랜드에서 26년을 단련이 되는 몸이라서 거기는 난방이 없잖아요. 뭐 뼈골이 시려요. 뉴질랜드는 그런 데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버틸 수 있겠다. 설계 인허가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6천만 원이 5천만 원이 훌쩍 넘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6천만 원에 드리고 그리고 네. 뉴질랜드에서도 목조 주택에 사셨다고 하는데 네. 왜 도대체 샌드위치 주택을 지으시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저 위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회이죠. 좀 바쁘게. 예, 저 위에 뭐 돈 많은 사람들 그러려다 보니 비스무리하게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러다 보니 자꾸 돈을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싸고 좋은 걸 찾고 싸고 좋은 건 없잖아요. 그쵸. 세상에. 그러다 보니 흉내도 내고 흉내를 내려다 보니 퀄리티 떨어지고 없으면 안 하면 되죠. 그냥 차라리. 그래서 저같이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정상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정상적인 제품을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집을 짓거나 흉내내지 말고 또 시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직하게 돈 받은 것만큼 많이 받으면 잘 지어주고 적게 받으면 적게 그거만큼 그만큼의 돈을 들이고 설계를 하고 뭐 자재도 각종 샌드위치 패널 빼고는 사실은 우리 집에 들어간 거 진짜 다 자재들 고급 자재들 들어와요. 그지만 내가 이 애를 선택한 거는 단열 화재 불나면 어쩔 수 없이 다 타겠죠. 불나당. 근데 철근 콘크리트 집이든 목조 주택이든 뭐 ALC 주택이든 어떤 식으로 집을 졌던 집이든 불이 났어요. 못 씁니다. 그거. 사람만 안전하면 되죠. 작년부터 자재비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네, 네. 지금 집을 뭐 거의 60평에다가 33평 기준으로 지으시는데 건축비 얼마 정도 잡고 지금 예상하고 직영 건축 하시는가요? 450 정도에 내가 끊겠다. 상당. 왜냐하면 생지경이 400에 끌었으니까 그때보다 물가 조금 오르는 것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자재 쓰고 450에 내가 끊겠다는 택도 없는 소리 지금. 그러면 지금 그때는 1년 전이고 네. 지금 생각하시기에 얼마 정도 평당 생각하고 계세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550에서 600 정도 지금 그 금액도 내 인건비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550, 600 얘기하시는데 제가 건축이 다 끝나고 준공이 되면 얼마 네. 드셨는지 요 금액에서 크게 안 벗어나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지출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노트 내가 공개할게요. 그렇고. 가장 건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축 포인트 지금 어떤 거 잡고 계세요? 제일 기본이 안전. 이 집이 안전이라는 거는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짓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늘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주위와 어울려야 돼요. 이 주변과 내 집이 너무 튀거나 뭐 내 집이 너무 뭐 또 없어 보이거나 어쨌든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해야죠. 네, 우리 사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만족해야죠. 직영건축 시작을 하셨는데 시작하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거랑 지금 시작하시고 막상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랑 현실적인 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직영건축을 앞두신 저희 달시님들, 예비건축주님들이 보실 거예요, 영상을. 네. 그런 분들에게 혹시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치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17일 딱 됐는데 뉴질랜드에서 내가 이제 나도 그 인건비?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우리 뭐 뉴질랜드나 서부 사회는 전부 다 인건비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 여기처럼 뭐 통인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본식 문화에 이렇게 젖어들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제가 오늘 그 내역서를 받아보고 약간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게 난 25만 원씩 7명을 불러서 썼는데 거기에 유리비가 따로 나온 거야. 25만 원은 25만 원대로 주고 유리비는 따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출퇴근한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근데 유류비가 따로 나온 거야. 그럼 밥도 내가 사줬어. 그건 사주는 거래. 그래서 아 이해한다.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밥도 자기가 도시락 난 도시락 사들고 다녔고 우리 아내가 10년을 도시락 사서 보내줬고 이런 게에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싸워야 되는데 지치지 마르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집 짓는 업자가 되거나 이제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미 사전에 경험해봤고 계약서상에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내가 기재를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인건비 베이스도 그런 게 있어요. 인건비도 조금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인건비 베이스도 시간당으로 따져야죠. 그러면 하루 그 사람도 8시간 일하고 칼같이 간다 그럽니다. 들어와가지고 인건비 베이스니까 들어와가지고 5시간 일했고 그날 심하게 하고 딱 끝났어. 그럼 뭐 5시간만 받아야죠. 하루 지치면 안 되지. 근데 이런 거에 자꾸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난 이미 17일 됐는데 약간씩 이게 데미지가 오는 것 같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고 건축 관련 일은? 네, 그래서 뭐 공방도 만들었고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는 요거 집 다 지으시는 게 1차 목표고 네. 다 지으시고 나서는 요 집 한 걸 포트폴리오 삼아서 네. 이제 건축 관련 일을 하신다고? 네, 저는 통키 이런 거 안 합니다. 직영하시라고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도 직영하시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실내 내가 하죠. 실내는 다 내가 할 거고 업자 섭외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주면서 하는 거 직영하시고 내가 나한테 돈을 뭐 이렇게 통으로 주시고 뭐 해서 내 돈 여기서 나가는 건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견적 내는 것도 직접 건축주께서 같이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이렇게 견적 내시고 집은 다 그분 통장에서 나한테 들어올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집을 지을 계획이 내년이라도 있으신데 나는 건축사에 맡기는 거 조금 부담스럽다. 직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담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집 한 채 최소한 이 정도 두께의 도면은 저한테 가져오셔야지 제가 소장 역할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집을, 그러니까 우리 집 할 때 4,500만 원, 두 채 4,500만 원 했는데 한 채를 반 뚝 잘라가지고 그러면 한 2,000만 원이라 했다. 그 정도 투자 안 하실 거면은 저한테 의뢰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최소한. 이건 최소한입니다. 진짜 이건.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의 도면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진짜 디테일, 살아있는 예쁜 집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 지경건축 하고 계신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준공이 다 되시면 또 달려와가지고 또 한번 네. 인터뷰를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지경건축주님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뉴질랜드 두자매라는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거기도 구경 가셔가지고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같이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